네, 영광의 한 마을에서 마을 발전 기금을 두고 양돈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도 없고 지자체 관리 대상도 아니어서 마을 발전 기금이 오히려 마을 내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선계 기자입니다. 2015년 돼지 6천 마리와 함께 영광의 한 축사를 사들인 43살 서모 씨. 당시 마을 이장으로부터 한 달 순이익의 10%에 이르는 380만 원을 매달 마을 발전기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악취와 소음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한 서 씨는 악취 저감 시설을 하면 납부액을 줄인다는 조건으로 2년 동안 모두 1억여 원의 마을 발전기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감 시설을 설치한 뒤에도 액수는 줄지 않았고 마을 주민들은 현대화 사업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적은 돈이 아니지만 이미 거의 5억 몇천을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악취 저감 설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이장은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 축사가 증축돼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발전 기금은 주민들에게 나눠준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등 너무 액수가 많으면 서로 이야기해서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왜 현대화 사업을 반대를 해요? 결국 발전기금 갈등은 소송전으로까지 번졌지만 영광군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치료 받을 수 있는 기금 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하려면 군이 사는 건데 군에서 그런 기금이 있는 걸로. 발전기금이 외지인에 대한 원주민들의 텃세인지 마을 발전을 위한 정당한 요구인지 결국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